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입장 방법 두 가지 생방송 중에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TV화면 속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입장 링크가 뜨고요. 영어로 된 링크 누르시면 직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메시지 창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다섯 글자 입력해 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정세 불안이 잦아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3분기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인 미증시를 따라 우리 시장도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내 통화 완화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1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이며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른 2460포인트에 안착했고 코스닥도 1.2%가량 오르면서 820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지난달 소매 판매 보고서가 예상을 한참 웃돌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이 커졌는데요. 8월의 소매 판매 증가율도 상향 조정되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에 비해 15bp가량 올라 이달 초에 기록했었던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정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와 AMD 등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면서 다우산업지수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두 종목씩 전문가님이 미리 분석해 주신 기업 내용과 또 개장 직후에는 차트 위치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포착해 드렸었던 KN솔과 로봇 관련주들, 유진로봇, 스맥 그리고 두 번이나 공략해 주셨던 SY 같은 종목들 어제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 수익률 더욱더 높여가고 있고요. 최근에 포착해 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두 번이나 저희 방송에서 공략 타이밍 잡아주셨는데 어제도 높은 상승률 나오면서 현재까지 11%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잡아주셨던 밀키트 네 종목도 계속해서 수익권 내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오늘의 새로운 종목들도 함께 전문가님과 투자해 보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든든한 수익 챙겨 채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젯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골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힘든 시장 속에서 이제 반등의 분위기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하신다면 단기간에 든든한 수익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종목들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의상이 둘 다 좀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 시장은 네. 좀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힘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일 두 종목씩 강한 밀키트 종목들을 담아와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생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문자 메시지 한 통 저희 방송 중에 남겨주신다면은 문자 오는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자세한 레시피 전문가님의 실시간 무료 메시지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계신데요. 자, 이 너튜브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4시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출발해서 밀키트 종목들에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다우지수만 좀 소폭 상승하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에 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동발 리스크가 간밤에 좀 불거지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소매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견고한 흐름을 지탱해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이번 주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오늘 밤이 되면 저희가 테슬라나 넷플릭스 네. 같은 기업들 좀 기업의 그 실적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호실적에 따라서 지수도 좋은 분위기로 계속 흘러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기업들의 투자 메리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늘리기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소매 판매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전일 미증시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예상보다 시장의 소비량이 좀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 소매 판매에 우리 예상치를 조금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폭으로 0.3% 예상치 대비 0.7%나 거의 한 2.5배가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이 배경에 소비의 대체적인 품목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보다는 실제로 가격이 좀 낮은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에서 이 소비들은 늘어났지만 반대로 이 경기 자체가 살아날 만한 경기 소비재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이 품목이 이 구매 항목이 좀 몰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의 구매의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런 시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하나의 자극제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시장에 좀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이 시장의 약세 흐름을 막은 하나의 포인트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호실적 발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은행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주로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 실적 시즌의 첫 스타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끊었다.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이런 뭐 나스닥이라든지 뉴욕거래소, 뭐 S&P500과 같은 이런 주요 지수들의 이런 투자 심리를 좀 더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이 시장의 지수의 이익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과 상반되는 그런 분위기로 뭐 예상보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기 이전에 시장에선 지금 판매량과 판매 대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이익률과 점유율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들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 대망의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서 A8000 그리고 H8000 뭐 이런 지금 반도체들, 지금 저가형 반도체, 고가형 반도체 모두 중국 쪽 시장에는 수출을 좀 통제당하고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에 대한, 이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에 대한 이 선제적인 좀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방향성이 엔비디아의 향후 리스크로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저가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부 이런 수출을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매출의 지속성으로 이 악재 요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지만은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소비가 견고하다는 게 정말로 좀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이 좀 스타트를 잘 끊어줬고 대부분 기업들이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제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종목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하락으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 섹터에 대한 유효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분석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증시 뭐 10월 들어서는 3거래 이상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잘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제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자면은 뭐 어제 오랜만에 리튬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탄산 리튬 가격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이 좀 잘 끌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좀 끌고 가고 있는 대장 역할하고 있는 섹터들 두 가지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국내 시장, 2차전지, 반도체 모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더 좋은 쪽은 반도체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반도체와 2차전지가 반등한 포인트들은 결국 동일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리튬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 전일 이 리튬 관련주들이 먼저 시장에 상승 흐름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리튬 관련주들이 선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건, 일단은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 전환을 했다. 네. 이런 포인트로 리튬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현재 D램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다시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이 대형, 이 IDM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일단 업황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턴 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에 주가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를 조금 더 좋게 이야기 드릴 만한 내용들은, 일단은 예상보다 AI의 수요가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또한 시장의 수요를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여전히 강세를 찍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진 다음 지금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빠질 만큼 빠진 이후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산업의 업황 회복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 속에서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적인 요인들이 다시 한번 더 업황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이 흐름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주체에는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인 삼성전자, 지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질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현재 시점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반도체 업황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찬바람이 불어올 때가 되면 반도체는 봄이 시작이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역시나 삼성전자 뭐 종가 기준으로도 3%,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4% 오른 상태에서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또 앞으로 상승 탄력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전문가님 밀키트에서 많이 소개해 주실 테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종목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 점검은 어제 아침에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뭐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밀키트 종목들 월요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 당일의 목표가 도달하고 있고요. 어제의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희는 어제 알려주셨던 GS글로벌과 에코플라스틱 하나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지금 중동 쪽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한번 지켜볼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차 목표가를 2,950원 선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 장중에 2,915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브롬 관련주로 좀 저희가 새롭게 단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테마 관련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 4,7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장중에 4,535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이 두 종목 중간 점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GS글로벌 같은 경우 그리고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GS글로벌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글로벌 같은 경우에 전일 시가 출발 현재 2,660원 대비 지금 그 정도 위치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 전일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GS글로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뚜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지금 전일 시가가 마이너스 2.39% 출발 대비 고가 6.97%까지 대략적으로 시가 대비 8%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GS글로벌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뚜렷한 장대 양봉이 거래량을 발생을 했을 때 이 바닥권을 뚫고 올라오는 이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발생을 하는 구간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전일 1차적으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일 고점. 전일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근데 전일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에 일부 조정이 나타난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전일 고점이 2,900원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렇게 3,000원대 이상 구간을 한 번씩 3,000원, 3,200원, 3,100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관련된 모멘텀이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이어질 경우에 뭐 향후에 길게 본다라고 보면 SYR와 같은 흐름도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지금 종합 상사 기업 특성상 원자재라든지 지금 이런 뭐 수출 품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접목될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S글로벌이 단순하게 이 모듈러 주택 모멘텀뿐만 아니더라도 어제 이야기 드렸던 뭐 시멘트 그리고 철강 이런 원자재 수출 품목에 대한 모멘텀도 반영되라고 했을 경우 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의 이 장점 중 하나가 이런 EV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런 내용들도 지금 2차 전지의 반등으로 이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해당하다 보니까 현재 구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손절가인 2,550원 정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00원이었죠. 저는 2,500원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다크호스아단선이 2,500원으로 수렴하는 구간에서 주가에 이탈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엔 향후에 좀 더 부진한 흐름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꼭 지켜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GS글로벌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코플라스틱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바닥을 뚫고 일어서는 장대 양봉은 연출이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전일이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그리려는 듯한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수세 또한 동반을 한 모습이고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코플라스틱 또한 전일 시가 1.4% 대비 바로 8.7%까지 대략 7%가량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이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강하게 뽑아내는 종목들은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메이키트 종목들 또한 이 바닥권에서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보니까 오늘도 이 메이키트 종목들 상당히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문가님이 심어주셨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차트상 위치에서 전문가님 강조하신 내용,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 그 이후에 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 알려드렸던 네 종목 모두 현재 수익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반등 분위기 기대해 보면서 오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로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좀 소개해 주셨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월요일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바로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인 큐라티스 소개해 주신 이후에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또 개별적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밀키트 첫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 준비해 주셨는데 어제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본격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하는 종목은 바로 이 한국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주들을 윤수리 멘토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내에서도 재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공장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생산시설 또한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뚜렷한 실체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한국 파마 또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 파마 약효지속 치매치료제 지금 이 식약처 IND 승인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전일 이 한국 파마가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투약 방식과 대략적으로 어떤 제품인가를 이야기 드렸을 때 기존의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런 연구 개발 R&D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 이 치매 치료제가 지금 일상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일회성 투약 한 달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일회성 투약 지금 치매 치료제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식약처 IND 승인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 파마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한국파마라는 기업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모멘텀성으로 이렇게 네. 움직이는 단발성 흐름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지치신 분들은 이 한국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때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가 뭐 파이프라인들 혹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이런 라이센스 혹은 뭐 이런 뭐 2상 승인, 3상 승인 뭐 이런 네. 임상에 대한 이런 뭐 판권이라든지 이런 판권을 다른 제약사에게 이전을 하여 이런 라이센스의 로열티를 받는 네. 그런 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정말로 대박이 난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판단을 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파마와 같은 기업들을 판단을 할 때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 내에서도 약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지금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이런 약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판단을 하는 일부 이런 지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GMP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미약품과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뭐 대부분 우리가 뭐 제약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뭐 약을 위탁해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공장에서 제조를 하여 이렇게 원료 구입부터 시작해 이 의약품 제조 출하까지 이렇게 판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 GMP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GMP 같은 경우 이 생산 시설 이런 뭐 원료 구입부터 제조 판매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단계라고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 파마와 같은 경우에 이 GMP보다 한 단계 더 높은 CGMP라는 이런 지금 단계를 좀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라이센스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정말 실체가 없는 허술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즘 들어서 뭐 비만 치료제, 네. 치매 치료제 이런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의심을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선별을 하는데 하나의 좀 포인트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이 한국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치매 치료제 그리고 이런 신경계 치료제들 이런 부분들의 한국파마는 굉장히 이런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좀 표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매 치료제에 대한 개발 니즈는 현재 시장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치매 치료에 대한 완벽한 이런 의약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 들어서 뭐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꿈이 정말 현실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의 효과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한 듯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위고비나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 지금 뭐 이런 비만 치료제들도 지금 국내 시장까지 아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내에서도 이런 뭐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들의 뭐 현재 임상 효과를 봤다 이런 뭐 연구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들로 상당히 좀 모멘텀에 새로운 신호탄으로 반응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치매 치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한국 파마가 하고 있는 역할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런 뭐 개발 이런 뭐 약에 대한 이런 뭐 치료제에 대한 이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진행을 한 이후 결국에 이 약품을 생산을 해서 결국 판매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루트를 좀 가지고 있다. 현재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소염제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네. 그런 기업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치매 치료제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네. 부분들의 IND 승인까지 지금 식약처에서 받았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지금 한국파마 굉장히 좀 뚜렷하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다크호스와 같은 떠오르는 종목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현재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국파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임상 결과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요. 전문가님께서 종 개별 종목을 선별하실 때 더욱더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가져오신다는 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 밀키트 준비해 오셨는데요. 뭐 원료 구입부터 출하까지 전공정을 책임지고 있고 자체 R&D 센터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근본적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에 승인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자, 이 한국파마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기업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우선 종목명은 DKT를 가져오셨는데 기존의 DKT 좀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스마트폰이나 폴더블폰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DKT 이제는 조금 더욱더 신사업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DKT가 전일 200억 규모의 시설 투자의 결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200억 정도 규모의 시설 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새롭게 공장, 즉 시설, 이런 네. 뭐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캐파의 증설, 카펙스 증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기업들은 향후 전망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포인트로 상승 흐름이 나타난 기업이 전일, 이 바로 DKT라는 종목입니다. 자, DKT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뭐 폴더블폰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내용들이 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DKT가 내가 알기로는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지금은 이 200억 규모의 시설 투자 결정을 2차전지 쪽으로 한다고? 2차전지. 네. 이게 일반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 과연 스마트폰을 하는 기업이 2차전지까지 할수 있을까? 혹은 이 스마트폰을 하는 기업들, 카메라를 하는 기업들, 혹은 폴더블폰을 하는 기업이 전장산업 관련주라고? 이게 네. 정말 이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KT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BH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아, 네. DKT의 자회사가 바로 이 BH 그룹입니다. 자, 우리가 뭐 최근에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맞아요. 드렸죠. 네,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BH와 같은 기업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형태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이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가 과연 어디에 접목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뭐, 폴더블폰 굉장히 다양하게 접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이런, 뭐, 2차 전지, 뭐, 뿐만 아니라, 이런 뭐, 자율주행 스마트폰, 이 폴더블폰, 이런 관련주들로 편입이 된 부분과 동시에, 지금 뭐, 2차 자율주행에 이렇게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뭐, 차량용, 이런 뭐, 부품들도 동일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사업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즉 네.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뭐 스마트카 이런 차량 플랫폼, 이런 2차 전지 뭐 플랫폼들의 주변 기기들로 확장을 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관련주도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DKT라는 기업의 이 아래를 보게 되시면 BH그룹과 그리고 IT 장비 소재 이런 시장의 다양한 모멘텀들을 받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이 반등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큰 상황에서 뭐 전반적인 폴더블폰의 판매량도 좀 호조적으로 나왔던 부분들과 동시에 지금 뭐 반도체 사업들 내에서도 IT 사업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차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뭐 전장산업도 이 BH그룹 그리고 LG전자를 중심으로 전장산업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어떤 신호탄을 하나를 우리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 전장산업 IT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장비와 소재들에게도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 DKT와 BH에게는 더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 다방면으로 보더라도 팔방미인 것 같은 DKT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DKT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스마트폰 혹은 폴더블폰 관련주로 알고 계셨던 분들 BH그룹과 엮어서 이제는 전장사업, 2차전지 쪽으로 신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KT 마찬가지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차트상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수요일 현재 시간 9시 4분 25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양지수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 정도 내림세 보이면서 245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가량 하락하면서 816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신다면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우선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소에서는 144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600억 가까운 순매수로 대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이 높은 테마를 보시면 요소수 관련주들이 오늘 장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각각 4%대 9%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KG케미컬도 4% 정도 빨간불 켜면서 현재 주가 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융합에너지 테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모비스, 오늘장에서도 18% 정도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흐름에서도 함께 움직였었고 최근에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도 좀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 2거래일 연속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모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퓨릿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퓨릿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1,700원 공모가 출발 대비 현재 70% 정도 상승률 보여주면서 18,3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입자 치료 관련된 종목 비츠로테크도 오늘장 8% 가까운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하이드로 리튬 오늘장에서도 5%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현재 16,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윤수린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와중에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국파마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강조해 주시는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공통점 보신다면은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봉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찬가지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3% 정도 살짝 조정받으면서 18,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한국파마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해보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 다크호스라인 통해서 확인해볼까요? 네, 한국파마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파마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이전에 이 한국파마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움직인 캔들들이 몇 번씩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한국파마의 캔들이 이렇게 꼬리를 달고 발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장중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더 매도세의 출하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다시 또 반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모멘텀들의 요소는 결국 단발성이라는 거죠. 단발성 모멘텀으로 이 상승 모멘텀 발현 이후 결국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하향 추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캔들이 꽉 찬 캔들이 거래량을 이전과는 다르게 어마무시하게 동반을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패턴과는 다르게 한국파마가 아 정말 한국파마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한국파마의 가격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일단은 하방이 나오더라도 이 주가가 추세가 무너진 흐름은 아닙니다. 결국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추가적인 매수세와 그 매도세의 출하가 그렇게 크게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한국파마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시가 정도가 대략적으로 한 19,550원 정도 출발했는데 일단 시가 매수가 대비 조금 현재 19,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19,000원대 구간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고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이 바로 이 17,100원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단기적인 고점은 우리가 어디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일 고점 구간이죠. 전일 고점 구간인 22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보되 이 구간에서의 돌파를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2250원 구간 돌파를 실패했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차익실현 대응 전략을 취해야겠죠. 하지만 이 구간을 돌파했을 경우에 향후 이전 고점 구간인 21,500원 구간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인 이상 이 종목들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와 이런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가 단기적으로 꺼지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광동제약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광동제약과 같이 최근에 뚜렷한 실체가 있는 덩치가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호재를 동반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건 한국파마와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국파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강한 장대양봉 나온 만큼 그 고점 자리 그래도 탄탄하게 잘 다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파마 2250원 선 자리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넘어선다면 21,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잘 따라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K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거의 뭐 준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윗꼬리 조금 달고 내려왔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그 9점짜리 부근에서 굳건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9,080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 DK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거래량 동반된 장대양보 그 이후 상승 흐름 저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DKT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KT입니다. 자, DKT 차트상이 굉장히 꼬리가 많죠. DKT 또한 꽉 찬 장대 양봉은 없고, 네. 자, 그리고 이 꼬리를 달고 이런 움직이는 캔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미호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승 구간에서 항상 DKT라는 종목은 꼬리를 달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뚜렷한 실체가 있는 상승 흐름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캔들, 이 화면을 보게 되시면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낸 자리가 바로 전일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인 자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차트상의 하나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혼자 유독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일 상승 캔들이었습니다. 자, 전일 상승 캔들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 매수세 또한 이전에 조용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네. 자, 우리가 한번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뭐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캔들들, 그리고 전반적인 다코스 1차 상단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구간들, 뭐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선 다코스 1차 상단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1차 상단선에서 저항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캔들은 정말 뚜렷하게 다코스 1차 상단선, 2차 상단선까지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역배열을 띄고 있었던 다코스 하단선을 오히려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다코스 상단선과 하단선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코스 하단선이 이 하향 추세를 나타내다가 다코스 상단선, 1차 상단선과 2차 상단선의 골든크로스를 일으키는 종목들은 하단 추세에서, 우하향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DKT가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 위치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수간의 밴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시가 부근인 이 9,370원 구간대에서 지금 다코스 하단선 구간이 8,990원 구간인데, 자, 그럼 이런 8,990원 구간과 그리고 이 지금 9,370원 구간 내에서는 현재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는 이 DKT라는 종목을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전 고점 구간이 9,900원 구간까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되 아주 만일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게 되었을 경우 향후에는 11,000원 구간까지 2차 목표가를 말해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설정을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8,000원대 구간, 이 8,000원대 구간, 이전에 조용했던 움직임을 보여줬던 캔들의 시작 구간인 이 8,000원대 구간의 손절가로 잡고 설정을 하고 대응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DKT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DKT의 자세한 가격 전략도 차트상 위치와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마찬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역시나 오늘 시장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목해 볼 수 있는 특징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최근에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투자 방향 좀 구체적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시다고 좋아하시는데요. 자, 오늘장 살펴보신다면 어제에 이어서 뭐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모비스 같은 종목들 혹은 히토류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퓨릭 같은 경우에도 현재 70% 가까운 상승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런 종목들의 흐름과 함께 오늘 시장의 대응 방향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와 정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장 초반 특징주들 이렇게 튀어오르는 종목들, 어찌 보면 바닥권에서 혹은 장대 양봉을 크게 그리는 종목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가 있을지에 대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비스입니다. 네, 중입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연세대에서 이렇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앞으로 더더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모비스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부근에서 저항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종목들은 단기 테마성에 좀 유의를 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이전 고점 구간이죠. 이전 고점 구간을 지지하고 캔들이 안착하는지 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돌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퓨리시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신규 상장주로 이 퓨리시라는 종목은 반도체 소재주입니다. 소재주들 중에서도 이 포토레지스트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노광장비 쪽 지금 소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차전지 모멘텀까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과 좀 잘 맞아떨어지지만 이런 종목들의 급등락에 좀 유의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뭐 히트류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섹터의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중에서도 역시나 또 실체가 있는 종목 분석해서 가져오셨는데요. 첫 번째 한국파마를 밀키트 포장해서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기존 스마트폰 폴더블폰 사업에서 이제는 좀 2차전지 관련주 신사업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DKT를 담아오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짚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